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 족보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학교 시험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비대면 속 시험을 치르다 보니 컨닝을 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내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강의 대부분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성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강의가 시행됨에 따라 시험 및 평가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절대평가 방식의 경우 교수자가 임의로 성적 구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와 다를 것이 없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기도 했으며 상대평가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취업 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컨닝, 즉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도 이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족보와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족보는 이전 학기 수강생이 다음 학기 수강생에게 자신이 봤던 시험의 내용을 전달해주며 생겨나는데 시험 문제가 바뀌지 않을 경우 족보는 곧 정답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족보 같은 경우도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또한 다른 학생들은 또 못 얻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공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시험 문화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 본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DUBS 뉴스 박성준입니다. 2021학년도 3월 여러 단과대, 과학생회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지난 25일 오후 6시에 마감되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목요일 3월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궐선거란 당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했을 때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 치르는 선거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개표도 선거시행세칙 제69조 1항에 의거해 하루 미뤄졌습니다. 몇몇 선본의 요청으로 긴급 의결을 거친 후 연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동국총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단과대학 단위로 사범대학 학생회는 사계절, 사회과학 학생회는 어플라이, 경찰사법대학 대의원회는 미, 이과대학 대의원회는 네이처가 당선되었습니다. 학과 단위로 회계학과는 A+, 건축학과는 다리미, 국어국문문예창작부는 길벗, 사학과는 국사무쌍, 중어중문학과는 호소식, 글로벌무역학과는 늘품, 국어교육과는 화양연화, 수학교육과는 내담, 역사교육과는 하이, 지리교육과는 우리, 길, 지도, 체육교육과는 단결, 경제학과는 하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은 커몬, 북한학 전공은 이북, 사회학 전공은 리본, 정치외교학과는 해밀, 화학과는 리액트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선거본부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DUBS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24일 제10회 콜로키움, 조선은 명나라에 무엇을 팔았을까? 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되었습니다. 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도영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 및 교수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강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콜로키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각원에서 소원 등표 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각원 카카오톡 채널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방문은 소원 등표를 직접 꾸미실 수 있고 온라인 접수는 5월 7일에 마감됩니다. 백색 등표와 5,000원인 황금 등표가 있으며 황금 등표는 팔 정도 코끼리 상 위에 달아집니다. 2021년 총학생회 선거로 도약이 당선되며 총학생회도 새롭게 정비되었는데요. 예년과 달리 총학생회 구성에 BMC국이 빠지며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논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가요? 이번 논란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총학생회 구성에 BMC국이 빠지며 발생했습니다. 이원화 캠퍼스 특성상 두 곳 모두 총학생회가 상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BMC국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서 구성은 학생의 담당임으로 유동적일 수 있으나 올해 직부 모집에 갑자기 BMC국이 빠지며 바이오메디 캠퍼스 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바이오메디 캠퍼스 학생들에게 BMC국은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학교 학생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 거세고 있습니다. 이에 BMC 캠퍼스 학생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메디 캠퍼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학생들은 과거 총학생회에서 항상 구성해오던 BMC국을 왜 이번 연도에는 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 캠퍼스에 올 수 있었지만 전공 때문에 바이오메디 캠퍼스를 선택한 학생들은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소통 방식에 적잖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일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BMC국에 대한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총학생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직접 총학생회에 문의해본 결과 총학생회는 연초에 1차 집행부 모집을 통해 BMC국을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으로 인해 3월 중 집행부를 모집하여 BMC국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총학생회장도 BMC위원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BMC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MC국이 개설되긴 했다는 입장이군요. 한편 서울 캠퍼스 학생들은 바이오메디 캠퍼스 수업 수강이 가능한 반면 바이오메디 캠퍼스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 수업을 수강하는 게 불가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BMC위원회에서도 본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BMC위원회 내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및 수합을 통해 학교 본부와 논의한 후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막상 해결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거군요. 신뢰감 있는 총학생회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학생들과 빠르게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민지 기자와 밀착 인터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3월 31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